안녕하십니까. 가요TV와 함께하는 임지영의 클릭인가요의 임지영입니다. 임지영의 클릭인가요는 가요TV를 통해 방송됐던 영상을 가수들이 직접 선정하여 보내드리는 프로입니다. 24시간 성인가요 전문 채널인 가요TV를 통해 매일 이 시간 멋진 영상과 노래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임지영의 클릭인가요의 문을 활짝 열어줄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 1979년 프라이보이 곽규석이 진행하던 가요제에서 금상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가요계에 발을 내디뎠다고 합니다. 데뷔 앨범으로는 특이하게 일본에서 먼저 나왔고 한국에는 1989년에 통일이란 노래를 불렀습니다. 1998년 40대 브루스, 수뇌부, 야간열차, 똑똑한 여자, 얼레리 꼴레리, 지지고 복고 살자까지 연달아 히트하며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원조 동굴 보이스가 매력적인 박진도의 유리벽 사랑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았던 당신의 사랑 앞에서 그리움과 외로움이 낙엽처럼 쌓여만 가네. 유리벽 사랑 교육에 있어서 첫째도 본보기요, 둘째도 본보기고, 셋째도 본보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는 대로 산다는 평범한 진리죠. 아이들에게 꾸지람보다는 좋은 본보기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각종 분야에서 가수로, 작사, 작곡가로 수상한 트로피들이 장식장에 가득 차 있는 가수예요. 자식들 잘 되기만을 바라면서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박경숙이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을 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한다죠. 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항상 불가능한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하고요. 조건이 안 좋아, 실력이 안 돼, 경험이 부족해 등등 핑계가 되게 비슷하고, 나이가 적으면 나이가 적은 것이 문제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것이 문제고, 과연 나이 때문에 또는 가진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을까요? 요즘에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마음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멋쟁이 우리 오빠를 닮았습니다. 나대길이 부릅니다. 대전에서 내려야 하는.
결혼해서 내려야 하는데 부산까지 가고 말았네. 앞에 앉은 그 사람 너무도 마음에 들어 부산까지 날아가고 말았네. 어떡하든 내 마음을 전해야 했는데 50만 적여져 기도 보는 거라고 해. 먹기지만 바람에 달린 저녁 당구 날씨 정말 고약하. 부산까지 가고 말았는데 노래자랑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가수입니다. 2019년 봄 신문에서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이별은 무슨 이별을 작사 작곡하여 내 노래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면 만족하겠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답니다. 월남전 고엽제 국가유공자 가수 유성우의 이별은 무슨 이별 듣고 오겠습니다. 종이들은 너와 난데 이별은 무슨 이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짝꿍이었어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판자라지만 나는 믿지를 않아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믿어준다면 이별
송이들은 당신과 난데 이별은 무슨 이별 처음 만난 그날부터 우리는 인연이었어 당신 화가 나서 나에게 하는 말들이 나는 믿지를 않아요 처음 만난 그날처럼 믿어준다면 이별은 무슨 이별 처음 만난 그날처럼 믿어준다면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언제 보아도 싱글벙글 웃는 모습이 참 정겨운 가수입니다. 오랫동안 그룹 사운드 보컬 리드싱어로 활동했으며 국내는 물론 일본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왔던 열정의 사나이. 인생의 온갖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꿋꿋이 노래를 불러왔던 세월만큼 앞으로는 인생의 화려한 날만 펼쳐지길 바라면서 고창의 홍보 대사로도 활동 중인 가수 김현이 부릅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느냐고 모르셨나요? 저 남쪽 상남마을 고창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가끔은 모양성에 서풍도 갔어요.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청보리가 피는 호남산 타고 서울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저 남쪽 상남마을 곧장에서 왔어요.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키우면 성에 서풍도 갔어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동백꽃이 피는 호남산 타고 서울로 고창에서 왔어요.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련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련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며 함께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죠. 특히 사랑이 담긴 따뜻한 격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말이죠. 절망은 금물이에요.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여니까요. 다방면으로 못하는 것이 없는 탤런트 기질로 똘똘 뭉친 세련된 외모의 가수, MC, 노래, 춤, 그림, 셰프, 그런데다 아마추어 골프대회에서 다섯 번이나 우승을 거머쥘 정도의 운동 실력까지 겸비한 멋쟁이 실력파 가수입니다. 동미가 부릅니다. 꽁꽁. 별이 쏟아지는 이 밤 바람에 꽃잎은 지는데 떠난 님이 그리워서 애타게 불러왔지만 한 번 간 그림은 오지 않네. 기다리다 지쳤어 하얀 밤을 지새고 홀로 새는 이 밤에 까만 비가 내리네. 새아침이 오면은 새벽 안개 해치고 우리 님을 찾아 났을까. 행여도 만나면 넌 보내지 않아 내 곁에 꽁꽁 묶어 둘 거야. 별이 쏟아지는 이 밤 바람에 꽃잎은 지는데 떠난 님이 그리워서 애타게 불러왔지만 한 번 간 그림은 오지 않네. 기다리다 지쳤어 하얀 밤을 지새고 홀로 새는 이 밤에 까만 비가 내리네. 새아침이 오면은 새벽 안개 해치고 우리 님을 찾아 났을까. 행여도 만나면 넌 보내지 않아 내 곁에 꽁꽁 묶어 둘 거야. 내 곁에 꽁꽁 묶어 둘 거야. 요즘 뉴스를 보면 놀라운 일이 참 많지요. 그래서 감정 폭발을 조절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 건데요. 한번 멈추는 것이랍니다. 화가 치솟을 때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침을 삼키듯 꿀꺽하고 삼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억지로라도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면 내가 저 사람이라도 저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저도 수시로 그런 방법을 써봐야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열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방과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가수 이금주가 부릅니다. 돌아올 거야. 계속해서 모범 가성우성한 이금주 씨가 들려드립니다. 돌아올 거야. 동반자는 평생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느낌이 통하고 인생관이나 장래 희망이 비슷하며 우연의 일치가 많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만나면 만날수록 운이 트이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좋은 라이벌이 되기도 하는 사람, 바로 운명적인 사람이라고 하네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저는 아직인 듯한데요. 하루빨리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심을 담아봅니다. 눈웃음으로 여심을 사로잡고 있지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서동진이 부릅니다. 천년의 사랑. 천년
밤하늘 별처럼 사랑하리라. 너만 너만 사랑하리라. 나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단송이 꽃처럼 어여쁜 당신,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꽃이 되어 밝혀주리라. 천년의 사랑이 되어 밤하늘 별처럼 사랑하리라. 너만 너만 사랑하리라. 밤하늘 별처럼 사랑하리라. 너만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맑고 밝고 훈훈한 세상이 펼쳐지겠죠.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정열적으로 뛰게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면 매우 사소한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세상을 밝혀가는 것이죠. 늘 감사하며 사는 마음엔 남을 원망하는 삐딱한 시선이 들어올 겨를이 없을 것 같은데요.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긍정적인 말로 남을 이해하려 애쓰는 가수가 이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에 진앙수가 부릅니다. 니나노 청춘. 자, 26번째 맞이한 대한민국 연예수상 계속해서 모범 가수상에 빛나는 신왕수 씨들의 니나노 청춘. 차라리 보내줘야지 돌아서야지. 젊음은 떠나갔지만 이나노 야야야 그 나라 멋진 생 아직은 청춘인 거야. 사는 인생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기억하기 짝이 없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나의 청춘에 꽃잎처럼 다시 피워주며 산 넘어 바다를 건너 비바람 쳐도 함께했던 나의 친구야 화나는 일이 생겼었는데요. 여러분도 그럴 때 마음 다스리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내가 왜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경을 건드린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잊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속을 끓인다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내가 왜 당신 때문에 속을 썩어야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절로 화가 풀린다고 합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네요. 지금의 속상한 일도 며칠 지나면 별것 아니게 됩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세월이 약이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오아시스 전속 가수였고 나비효과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가요 프로 MC로 각종 봉사활동으로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최나은이 부릅니다. 틈새 마지막이라 믿었던 우리 사이
틈새가 벌어진 걸까요? 나에게 잘못이 뭔가요? 내 스스로 내가 미웠잖아요. 그대는 그것도 모르면서 나를 믿고 의지해요. 이러면 안 되겠지. 자꾸만 힘들겠지만 변하면 안 되겠지. 우리 사이 내가 중심을 잡아야겠죠. 내가 중심을 잡아야겠죠.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요즘 저도 건망증인지 깜빡깜빡해서 찾아봤더니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걷기, 둘째는 와인을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기, 세 번째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씩 마시고, 네 번째는 꿀잠을 자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킨다고 하네요. 다섯째는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갖고, 여섯째는 독서를 많이 하면 좋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실천에 옮겨봐야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들어볼 곡이 고등어예요. 오메가3가 풍부해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조고성이 부릅니다. 고등어. 마시고 맥주
얼마 전에 본 기사를 얘기해 보려고요. 물건을 살 때 묻는 말이 나라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최고를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은 이거 넘버원입니까? 라고 묻고, 실용적인 것을 좋아하는 독일 사람들은 이거 오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이 물건 살 때는 무엇을 많이 물어볼까요? 이거 진짜 맞아요? 라고 묻는다고 하네요. 저도 친구나 동료한테 물어본 적이 있으니 반박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얘기죠. 이번에 만나볼 가수는 본인이 직접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포항에서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로 많은 팬층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김시영이 부릅니다. 말해다오. 벌써 마지막 가수를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지요? 마지막을 장식해 줄 가수는
1990년 강남 멋쟁이가 히트하여 최상의 인기 가도를 달렸고 1991년 엔카풍의 정통 트로트 성은 김이유를 발표했으며 순정, 해변의 첫사랑 등을 히트시키며 다시 한번 트로트 여제로 군림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락댄스 음악이 한국 가요계의 세를 확장해 나가자 포크 트로트 음악은 점차 슬럼프에 빠지면서 방송 비중이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어느 채널을 돌려도 트로트가 아니면 방송이 아닌 듯 하던데 말이죠.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부르는 문희옥의 평행선 들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늘 행복하십시오. 나는 너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평행선 걷고 있네 난 나밖에 모르고 너는 너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지 평행선 나는 너밖에 몰랐지 너는 너밖에 몰랐지 그래서 우리는 만날 수 없는 거야 평행선 아직 사랑하고 있는데 서로 바라보고 싶은데 나는 다가서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어 우리 서로 다시 만날 수 없는가 만날 수 없는가 캄캄한 미로를 헤매이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는 없는가 할 수는 없는가 끝없는 평행선 평행선 걷고 있네